안녕하세요. 네. 우리 선생님 엄마. 너무 미인이세요. 아, 감사합니다. 화장해서 그래요. 아니, 화장해서. 기분 바탕이 계시는데. 응,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엄마 사주에는 솔직히 내가 말했듯이 처음 그냥 남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 사주야. 옛날에. 옛날에 많이 그렇다고 그냥 왜냐면 엄마 앉자마자부터 와, 우리 엄마 연애 많이 해 봤겠는데. 그리고 잘못 걸리면 엄마가 잘못 판단하면 결혼도 여러 번 했었어야 되는데 솔직히 엄마가 실속이 없는 남자들만 온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연결이 덜 된 것 뿐이지 엄마 결혼은 여러 번 해야 될 팔자다. 근데 한 번밖에 안 했어. 한 번밖에 안 했어. 근데 이리 갔다 헤어졌지. 이혼했지. 그치. 이혼하고 그 뒤로도 줄줄이 결혼은 안 했지만 그러니까 결혼 여러 번 해야 되는 사주다라는 게 엄마 결혼 여러 번 했지 이렇게 딱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여자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야 되는데 네,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쵸. 네, 네. 근데 없었어. 제대로 된 남자가 없었고 네, 맞아요. 스쳐 지나간 사람. 그러니까 엄마도 솔직히 남자를 좀 불같이 본 면도 있어. 남자를 엄마가 조금 약간 이게 아래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런 거는 웬만하면 성에 안 차. 네, 그런 건 조금 있어요. 없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 조금 있는데 옛날에 좀 심했죠. 지금은 안 그러고? 지금은 싫어요, 남자 자체가. 그러니까 남자 본 게 없어, 사실상. 맞아. 그리고 우리 엄마는요, 솔직히 이렇게 말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그냥 술 장사, 물 장사를 하셨어야지만 돈이 만져지는 분이셔. 엄마 왜 소원이 얘기에 마이크 켰는데? 밖에 안 옛날에 들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근데 왜 그쪽으로 안 했어? 아니면 음식으로 엄마가 손으로 음식을 조물조물 이렇게 해야 되는 사주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래야 좀 돈을, 그러니까 물을 잡고 술을 잡아버리면 엄마가 사람 상대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사주고 음식을 잡아버리면 엄마가 좀 고생은 하나 그래도 사람이 좀 붐비는 사주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엄마가 그렇게 사시지 않으셨었나. 솔직히 엄마가 인복이 있는 것도 아니야. 맞아. 엄마 나 자신 믿고 여기까지 오셨대.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엄마가 사람을 잘 못 믿는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한번 믿기 시작하면 되게 완전히 푹 빠진 스타일인가 봐요. 너무 정해 금전이다 보니까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엄마가 만약에 그 사람들이랑 금전에 그런 이게 뭔가 이렇게 주고받고 왔다 갔다 했으면 금전에 고력도 왔었어야 돼. 그러니까 빌려주면 못 받거나 받아도 되게 힘들게 받거나 옛날에 그런 게 많았어.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야 된다라고 하고 우리 엄마 수전에는 어떻게 보면 올해 문서를 잡으셔야지가 맞아 원래. 집이든 가게든 뭐든. 근데 그럴 일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일은 없으실 것 같고 이동수가 좀 같이 껴 들어와요. 아 내년에 그러면 이사해도 되는지. 원래는 실상 올해 잡아야 되는 게 맞아. 근데 엄마가 올해 조금 금전에 뭔가 이렇게 융통되는 거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부족을 하면 내년이라도 잡고 가야 엄마가 그거 좀 발판 삼아서 조금 내가 인생이 좀 편하다. 여지껏 솔직히 내 문서 잡아본 적 있어 엄마? 없지. 네. 돈 못 벌었다 소리 안 나와. 네, 맞아요. 벌긴 벌었는데 다 어디다 갖다 놨었어. 달러 가버렸어. 어? 달러 가버렸어. 달러 저기 가버렸어. 저 세계로 다 가버렸어. 달러 그러니까, 가버렸어. 그리고 또 내가 남편, 그러니까 남자 본 게 없다 보니까 남편이 있었어도 남편이 벌어주는 돈으로 살지를 못했고 내가 남자 친구가 있을지언정 그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쓸지 못하고 내가 오히려 그 사람을 챙겨야 됐었대요. 그런 것 같아. 엄마 솔직히 이제 남자는 돌같이 보이지? 지금, 별로 재미도 지금은, 없지? 재미도 없고 그냥 이제는 내 거. 내 재산. 내 재산이라든가 내 거. 이렇게 갇혀가는 데 있어서 엄마가 조금 마음이 조급증이 작년부터 생기기 시작을 했어. 그 전에는 그냥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그냥 남들한테 밉보이지 않고 남들한테 나 없어 보이지 않고 약간 이 위주로 살았다면 이제는 내 실속을 차리고 싶은 거야. 그리고 엄마 이제 내 가게도 좀 하고 싶고 이런 생각도 있으셔? 자꾸 그런 거에 대한 갈등이, 그러니까 갈증이라고 해야 되지? 선생님이 봤을 때는 제가 뭘 했으면 좋을지. 나는 솔직히. 나이도 있는데다가. 내가 그냥 아까 엄마한테 뭐라 그랬어? 술을 잡아야 되고 음식을 하셔야 된다라고 했잖아. 포차 같은 거 그냥 조그맣게. 커피는요? 커피?
커피로 하면은 솔직히 네. 물이긴 물이나 엄마 사주의 기운을 그쪽에다 다 풀어내고 살지는 못해. 차라리 이런 거 있죠. 엄마 낮에는 호프도 호프인데 포차처럼 아. 뭐 골뱅이 소면도 해야 되고 아. 뭐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거. 아 그런 게 맞아요. 그런 거를 하시면 엄마가 그래도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엄청 부유하게 돈을 막 많이 버는 것도 아니지만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내 자산 쌓으면서 엄마가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엄마가 생각을 안 해보시진 않았을 거야. 내 거를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안 해보시진 않았지만 엄마는 그냥 조금 고상하게 편안하게 깨끗하게 그냥 조그만한 가게 하나 열어놓고 커피나 내리고 주변 동네 분들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까도 싶었는데 그거는 추후에 나중에 엄마 조금 더 지나서 엄마 앞자리가 6으로 바뀔 때 하시는 게 더 좋고요. 앞자리가 6이면 그게 뭔 말인지. 아, 엄마 나이 말이야. 60. 아, 앞자리가 6으로 앞자리가 6으로 아, 앞자리가 네. 6으로 바뀔 때 아, 그쯤에서 좀 방향을 틀지.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엄마 여자지만 장군이야. 여자지만 장군이야. 진짜야. 엄마 기운 자체가 세단 말이에요. 그거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엄마 장사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엄마가 뭐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호프 뭐 그런 데 주방이라든가 이런 데다 가는 게 자꾸 보여. 그래요? 아무래도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런 쪽이죠? 호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고 저도 옛날에 그런 마음은 많았거든요. 호프 뭐 예를 들어 치킨 뭐 그쵸, 같이 그쵸. 이래 곁들여서 이런 거 하면 어떨까 이런 마음도 많았거든요. 근데 어느새 나이 먹고 그러니까 또 그치 좀 이렇게 뭐 깨끗하게 네. 좀 카페도 해보고 싶고 네. 한데 지금 엄마의 기운으로 그쪽으로 가기에는 그 가게의 기운이 너무 약하다는 뜻이야. 그 업종이 카페 그쵸. 그러니까 그거는 추후에 그러니까 엄마가 좀 장사해서 돈을 벌고 하시려면 어쨌든 나는 자꾸 호프가 그 포차가 들어와. 포차 막 엄청 요란하게 깨끗하게 꾸미지 않아도 그러면 전 전도 괜찮아. 동동수이라 그쵸. 그런 것도 괜찮고 나는 자꾸 왜 골뱅이 소면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다. 엄마 그래요? 그 음식 잘해요? 하면 해요. 그쵸. 네. 엄마가 이게 자꾸 난 요 이렇게 네. 뭐 음식 만드는 게 자꾸 손이 보여. 근데 또 술도 생각이 나. 그럼 안주를 곁들여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내 가게를 차려놓으면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그거를 지금 당장 올해부터 실행하지 마시고 엄마 생일달 하반기시잖아요. 그 하반기 지나고 나서 움직이세요. 지금부터 알아보시면서 그러고 나면 엄마 그쪽으로 돈은 벌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엄마가 원래 원체 겉으로만 기가 세게 생겼지 속은 정말 천상 여자야. 맞아요. 근데 남자 앞에만 있으면 갑자기 남자가 돼버려. 아 그래요? 엄마가 자존심이 굉장히 세요. 그리고 피해의식도 엄마가 어느 정도는 있어. 남한테 안 좋게 보이는 거, 얕게 보이는 거 이거 너무 싫어해. 그래서 엄마의 본성을 숨기고 반대로 되게 강하게 하니까 남자들이 엄마 옆에 못 붙어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당장은 엄마 연애에 솔직히 그립지는 않잖아요. 돈 벌고 싶지? 네. 우리 벌자. 네. 돈 벌면 될 것 같아요. 네, 가게 맞아요. 엄마가 알아보시고 진짜 내가 말한 것처럼 내가 하게 되면 내년에. 그러니까 올 하반기 엄마 생일달 지나고 오픈을 하시라는 뜻이야. 그럼 그 전에 준비 과정이 있으셔야겠지. 엄마가 그래도 내 가게를 조그맣게라도 잘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 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희한하게 엄마가 내 주변에 진짜 나를 위해주고 나를 이렇게 지지해주고 하는 사람은 없는데 나를 스쳐가는 기운들은 되게 많아.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희한하게 맞아요. 나를 스쳐가는 인연줄은 너무 많은데 네. 내 옆에 앉아있는 인연줄이 되게 부족해요. 기운 자체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얘 어차피 얘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얘 남자 필요 없다며. 네, 네. 그리고 뭐 진짜 친한 친구 한두 분이면 돼. 엄마가 막 다방면으로 막 이렇게 막 외향적으로 지내시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런 나랑 마음 많은 친구 한두 분 두고선 그냥 그 기운을 장사로 손님으로 끌어요. 그러면 또 엄마는 희한한 게 손님들한테는 잘해. 친절하게. 왜 낯 안 가려 그럴 때는 오히려. 왜 어차피 한 번 보고 말 사람들이고 오면 감사한 거고
막 이런 거.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런 걸 하게 되면 어느 지역에서. 근데 이게요, 나는 네. 엄마가 지금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네. 왜 엄마 소사동 알아요? 소사동? 응. 몰라, 부천에? 아, 들어본 것 같기는 해. 안 가봤는데. 응. 네. 어쨌든, 그거 동은, 이거 카메라 끄고 얘기해 줄 테니까, 네. 막 이렇게 번화가 아니어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소사면 약간 변두리 아닌가요? 근데 지금 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아. 옛날이야 변두리지. 아. 그런 곳에다가 차려놓으면 괜찮을 것 같고, 어쨌든 엄마는 남 밑에 직원으로 들어가도 조금 지나면 내 거 할 생각이 분명히 들 거야. 그리고 엄마는 내가 하게 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내가 집은 언제 이사하면 될까요? 내가 처음에 이동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내년에 그래서, 해야 되거든요. 아, 그 계약 그 기간이? 네, 그럼 내년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5월달이거든요. 내년에 해도 내년에 괜찮죠?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그럼 지역은 어디로 가세요? 그것도 네. 내년에 다시 봐, 엄마. 아, 그래요? 왜냐면 지역을 말을 해줘도 그 엄마가 본터가 나랑 잘 맞지 않으면 거기 가나 마나야. 뭐 사주팔자에 올해는 뭐 서쪽으로 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게 있겠지만 서쪽으로 갔는데 터를 잘못 앉아버리면 그것도 나한테는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에 맞춰서 진짜 이사하실 때 집 알아보실 때 저희들이랑 상의해서 잡으시면 아무 탈 없으실 거예요.